그 상대 실험 7개월째를 맞이하고 있는 이준범 선수 간의 대결이기 때문에 네. 이 선수들은 뭐 실험을 익혔다고 보기보다 평소에 타고난 기름 간의 대결. 자, 홍사빠 선수가 8cm가 더 큰 상황입니다. 시작합니다. 들었습니다. 들어서 등대치기 이준범. 자, 최찬호 감독 드디어 10년 만에 우승을 한번 가져가나요? 자, 이제 만약 이준범 선수 마저 물려친다면은 이 지금 증평초등학교는 지금 조금 다음에 나올 이준혁 또 김시원 등 개인전에 입상한 선수가 있지 않습니까? 그렇습니다. 자, 이준범 선수가 1대0으로 앞서갑니다. 자, 강인환 선수의 흐름을 이준범 선수도 이어가고 있습니다. 자, 이렇게 만약에 한 점을 더 내어주게 된다면은 이제 김종진 감독은 유일한 찬스를 사용하겠죠. 네. 뭐 장사급의 김규현 선수나 용사급의 김성진 선수를 먼저 불러 올릴 수가 있습니다. 시작합니다. 자, 이번에 들어서 밧데리 이준범 완벽합니다. 뭐 깔끔한 마무리를 시키는 이준범.